그녀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딸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야. 그녀는 어엿한 엄마란 거지. 너왜 반말하니? 이런 싸가지 없는 놈. 야. 야. 오늘도 플레이해보던 매드파더 세 번째 시나리오 이프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가씨! 아가씨! 이런 나이스! 어? 여기서부터야? 아가씨 정신 차려보세요. 괜찮아? 아무래도 쇼크로 기절하신 모양이에요. 아가씨... 아빠가 죽은 시점? 오? 아니 근데 왜 밖으로 안 나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? 아예 상태는? 곤이 주무시고 계세요. 한동안은 그대로 주무시게 두세요. 그래야겠네. 저기 당신은 괜찮으신가요?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.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. 그게 뭔 개소리죠? 제 눈앞에 있는데? 당신은 정말로 죽은 사람인 건가요? 뭐? 죄송해요. 왠지 다른 시체와는 다르게 보였던지라. 당신의 눈동자에선 생기가 느껴져요. 도저히 죽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. 나도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믿기질 않아. 뭔가 신기한 기분이야.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. 아가씨가 습격받고 있다고 오해를 해서 무심코 나이프를. 신경 쓰지 마.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였다면 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. 에? 나이프로 얘 눈이 뽑혀있던 게 얘 이 여자의 나이프 때문이었어? 들어봐. 나는 그녀에게 부탁을 받았나? 아가씨 감사합니다. 마리 아가씨? 아베 마리 앞으로도 함께. 아가씨 눈을 떴구나. 아니요, 아무래도 잠꼬대를 하신 것 같아요.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리고 당신도. 우리 같은 시체들은 저주의 힘 때문에 살아난 것 뿐이니 저주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 분명 나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. 그런가요? 당신은 저희들을 구해주셨는데 저는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정말 죄송해요. 괜찮아, 이게 내 운명이야. 운명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. 어디로 가시나요? 여자의 방에 오래 있는 건 미안해서 다른 방을 빌릴 수 있을까? 빈 방이 있다면 자유롭게 쓰셔도 괜찮아요. 한 방 99개 정도 남아있겠다. 고마워. 당신은 살아서 아야를 지켜줘. 그게 당신의 사명이야. 모니카도 그걸 바랬기에 당신을 여기에 남겨둔 걸 테니까. 걱정하지 마세요. 아가씨를 보필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. 저택 안을 둘러본다. 와! 미쳤다! 얘로 플레이하는 거야? 뭐 다른 건 상호작용이 안 되네. 한번 볼까? 어? 빡빡이 아저씨 여기 있었군요. 호록. 이런 곳에서 뭘. 이런 용케 무사하셨군요. 나이프에 베인 상처는 이제 괜찮으신가요? 상태를 보니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. 당신에게 받은 약 덕분에 그리고 참 잘 됐군요. 호록.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야? 이 저택 사람은 아닌데 죽은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세일즈맨이랍니다. 귀 보면 모르겠어? 누가 봐도 악마잖아, 악마. 참고로 이거 같은 제작진의 다른 작품에서도 등장합니다. 이 빡빡이 아저씨는. 오늘 밤에 무척이나 재밌는 걸 봤습니다. 사랑이란 실로 멋진 것이군요. 사랑을 위해서 사람은 미치고 다투고 서로를 상처 입히죠. 몹시 어리석지만 정말 유쾌하군요. 당신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야? 그렇다고 한다면? 대체 목적이 뭐야? 목적 같은 건 없어요.
저는 그저 미친 인간을 관찰하는 걸 좋아할 뿐이죠. 너 인간이 아니구나. 그런데 요즘 들어선 관찰만 하는 게 시시해져서 말이죠. 새로운 오락거리를 찾으려고 해요. 그렇지. 그 사람처럼 인형놀이라도 해볼까요? 웃기지 마! 저는 당신처럼 선량한 사람도 좋아한답니다. 이 세상이 미친 사람들로만 가득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말이죠. 착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미친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. 그러니 저는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. 앞으로도 그 정의감으로 미친 사람들에게 맞서주세요. 그때가 온다면 느긋하게 구경거리로 삼아드릴 테니까요. 제대로 정체를 밝힌 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은데? 이제 뭐해? 다른 방들의 상태를 살펴볼까? 다른 방? 에?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? 그럼 위쪽도 못 봐? 이런 제기랄? 이번 에피소드는 좀 한정적이네요. 왜 갑자기 화장실로 텔레포트가 됐어? 뭐야? 어? 얘는 저번에 그 감옥에 갇혀있던 젊은이인가? 너도 처음엔 고용인으로 이곳에 왔겠지. 나도 그랬어. 하지만 너희들과는 달라. 나는 소재가 아닌 고용인으로서 받아들여졌어. 아직 그 여자가 살아있을 시절의 얘기야. 갑자기 썰을 푼다고? 여기서 일하게 되면서 점점 이 가족의 본성을 알게 됐어. 나는 겁에 질려 도망쳤지, 전력으로 말이야. 하지만 완전히 도망칠 순 없었어. 빈틈없는 준비로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내 마음을 완벽히 꿰고 있었지. 소름돋게 감히 좋은 여자야.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여자라면 사람을 세뇌하고 조종하는 것쯤은 간단한 거야. 보기 좋게 속았다는 거지. 그 연구자가 모니카에게 세뇌당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? 그녀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딸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야. 그녀는 어엿한 엄마란 거지. 너 왜 반말하니? 이런 싸가지 없는 놈.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만, 나는 사람으로서 이 저택에 받아들여졌다. 도망칠 생각만 하지 않았어도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을지 모르겠군. 본인도 죽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네요. 끝! 이쪽도 봐야 되네. 어? 그 애를 도와줘서 고마워. 마지막으로 하나만. 나 대신에 그 애에게 작별 인사를 해줘. 나는 이제 그 애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부탁할게. 엄마야? 기다려! 그녀는 왜 나를 도와준 걸까? 오, 일러 보소. 저 각도 처음 보는데 완전 아련하네. 아이를 구하기 위한 거라면 분명 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었을 텐데.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자. 그녀의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나는 그녀에게 구원받았어.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. 고마워. 미안해 스노우볼. 항상 내 곁에 있어줬는데 나는 외톨이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. 용서해줄래? 후후후. 스노우볼도 소중한 가족이었군요. 개소리하지마. 네가 아는 스노우볼은 저기 시험관에 들어있어. 다행이다. 눈을 떴구나. 응. 뭐야, 부끄러워하네? 죄송합니다. 아가씨가 조금 수줍어하시는 것 같네요. 저희들 이 저택에서 나가기로 했어요. 응, 그게 좋겠네. 추억은 전부 이 저택에 남기고 갈 생각이에요. 앞으로는 아가씨와 새로운 인생을 걸어나갈게요. 무슨 일 있으신가요? 석연찮은 표정을 하고 계신데요. 검은 코트를 입은 붉은 눈의 남자를 조심해. 무슨 말이죠? 설명 중, 설명 중. 아가씨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 그 가능성은 충분하지. 아렛! 꼭 명심해둘게요. 그럼 작별할 시간이야.
이렇게 불이 붙은 거구나. 잘 있어. 아야! 왜 꼬집... 너에게 행운이 깃들기를. 엔딩 장면이죠, 오리지널에. 자, 어서 가. 안녕. 뭐야? 그대로 같이 불 타서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? 너 왜 밖으로 나와? 그럴 건 같이 가든가! 어이가 없네? 다시 고독한 생활로 돌아가겠네. 이곳에서의 생활은 내게는 구원 같은 것이었다.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에게 구원받았다. 그 며칠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.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상냥함은 무척이나 따뜻했다. 여기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건 절대 잊지 않을 거야. 너는 안 따라가게? 누구야? 인형? 저주의 힘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. 정말 아야를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겠어? 혼자선 외롭잖아. 나는 저들의 곁에 있어서는 안 돼.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분명 나에게 속죄를 하겠지. 모처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발목을 잡을 순 없어.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는 다른 길을 살아갈 거야. 아니, 저주로 잠깐 살아난 거라며 왜 살아갈 생각을 하냐고. 그러니까, 아 그래? 그럼 마음대로 하시든가. 그래, 내 마음대로 할게. 있잖아, 너는 운명의 실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? 혹시 너와 저 사람들이 운명의 실로 이어져 있다면 또 어디선가 만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네. 같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얘기네. 혹시 제외했을 때 아야가 아버지랑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할래? 그거 무슨 의미야? 말 그대로의 의미야. 흔히들 말하잖아,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고.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아야는 누구보다도 피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.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걷는다니. 만약에 경우를 말하는 거야, 응? 어떻게 할 거야? 그때는 내가 막을 거야. 막을 수 있을까? 막아 보이겠어, 반드시. 뭐 열심히 해봐. 왠지 살짝 졸음이 오는걸. 난 이제 잘게. 잘... 잘자. 어, 이러고 끝나는구나. 아, 이건 단편이네. 되게 짧네요. 뭐야, 후속작 떡밥인가? 이거 매드파더2가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? 그러면은 지금 성인이 된 이 아야가 결국에는 인체실험에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고, 그럼 매드파더2에서는 저 금발의 남자아이가 와서 얘를 막겠네요?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약간 꼬름한 무언가가 보이기는 했는데, 그래도 막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잖아. 성인이 된 아야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거는 안 나왔어서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, 여기에서 후속작을 정말 시계 그냥 떡밥을 던져버리는구만. 자, 이렇게 세 개의 에피소드를 전부 다 즐겼습니다. 매드파더는 이걸로 정말 완벽하게 끝이 난 것 같네요. 뭔가 좀 여운이 시계 남는 내내 뭐 후속작 나오기를 기다려봅시다. 매드파더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종료.